확인, 음량 확인, 체크 중, 체크 중. 현재 음량 현재 삼성 C01U. 안녕하세요, 고다바입니다. 지금부터 7월 8일 월요일 게임 중계소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녹화 시간 5시 47분으로 여러분에게 아침부터 새로운 소식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볼 텐데요. 이번에 토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최소한 흥미를 가질 만한 큰 소식들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제가 재미있었다라는 소식들을 모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흥미가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글은 일단 매우 요약된 설명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이스케이피스를 통해서 올라온 하나의 글이 저의 이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단 내용이 지금 영어를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은 바로 그 집이 없는 노숙자들을 위한 노숙자들의 쉼터, 노숙자 쉼터의 이제 게이밍에 대해서 이런 식을 얘기하면서 이 기자로서 데이빗 오윈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3DS와 플레이스테이션 2와 3를 가지고서 이 노숙자 쉼터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이제는 경험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는 흥미로웠던 것은 일단 예 그 기기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었다. 애초부터 이런 글을 적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갔는데 막 노숙자 분들께서 이제는 HD가 있냐 하면서 전혀 이제 기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제는 뒤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들 또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그리 버드는 그만 이제 플레이하고 싶다 하면서 예, 이제 자신의 새로운 이제 색다른 게임들을 가져오니까 매우 반가워했다 하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는 경험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는 제가 한번 가져가야 될 얘기는 바로 일단 문화적으로 얼마나 이제는 게이밍이 최소한 이 미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미국권 내에서는 미국권? 영어권이라고 약간 미국이라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얼마나 이제 친숙해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들어갔고 말 그대로 이제는 노숙자의 어떤 생활 영역에 있어서 그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쉼터를 구성했을 때 단순히 이제 쉴 곳 하고 밥 먹고 이제는 예 그 비를 피할 곳만 지붕을 그냥 제공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게임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제공해가지고 뭔가 다른 식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으려고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매우 독특한 시각 저조차 이제는 게이밍을 하나의 문화로서 보고 인간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는 매우 그것 또한 이제 독특한 시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도 예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 어쨌거나 하나의 어떤 시각을 틀게 해주는 하나의 기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PC 게임을 제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웬만해선 그러니까 콘솔과 PC 게임이 매우 밀접되어 있는 현대 그 게임 문화에서 게임 산업 속에서 이제 콘솔을 웬만해서는 이제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언급하지 못하는 소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가령 이제는 PC 관련된 것만 제가 올리게 된다면 이 소식 또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예,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다른 소식들도 없었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엑스박스 1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콘솔이 이제는 차세대 콘솔이 이제 나오려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나오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엑스박스 1이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실험식으로 이제는 나왔던 제시되었던 이름들이 지금 그 하나의 리스트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Max AIO All-in-One Microsoft Interactive Network Device Mind Face 이상한 이름들이 온 거야. 이제 Tech Xbox Tech 이런 거를 하려고 아니면 Xbox라는 이름조차 안 들어가 있는 건가? 아마 Xbox 그 다음에 PTP 아니면 Xbox VIP Virtual Interactive Player 진짜 수십억
수십억이라는 돈과 연관돼, 수십억이라고 하는 건, 그 너무 낮게 잡은 거겠죠? 수백억, 그래서 수천억까지 들어가는 이런 게임 산업에서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람들에게 딱 이제 인식이 되면서도 기억이 남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평범한, 너무 간단하지도 않고, 뭔가 깊은 의미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 현재 엑스박스 원이라고 말하고서 출시를 할 예정인 차세대 콘솔의 이름이 어쩌면 이렇게 지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질 뻔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참, 예, 아무리 이제는 그 거대해지는 그큰 것이 걸리는 일들이라 하더라도, 물론 게임 산업에 관한 얘기긴 하지만은 아무리 큰게 걸려도 아무리 많은 돈이 연관돼 있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지금 지어진 이름들 보면은 거의 그냥 뭐, 예, 아무나 그냥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6명 붙잡아 놓고 그냥 이제는 게임 콘솔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어떻게 지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죠, 사실. 네. 어쨌거나, 예, 이런 소식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놓쳐버렸던 소식이지만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Democracy 2라는 게임이 있죠. 민주주의 2로서 정치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제가 18대 대통령 선거 때좀예 그냥 실험용으로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실험용으로 그 게임과 실제 이제는 그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이두분 사이에 그 정치 공약 표들을 보고서 그 표를 보면서 이제는 요게 그나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방식들을 게임 내, 그 게임, 디모크라시 2라는 게임 내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국가가 어떻게 달라지나, 대한민국이라는 게또 있었기 때문에, 아, 대한민국은 없었죠. 어쨌거나, 예, 그렇게 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었는데,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현재 디모크라시 3가 3이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3라고 하는 만큼 좀더 발전된 뭐랄까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최소한 글을 읽었을 때는 확인을 했는데 실제 언제 발매가 될지 어떤 게임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예, 글로밖에 나와 있지 않는 제한적인 상태 정보가 제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점점 두고 보고 한번 그냥 이제는 알고 있으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마수트라라고 하는 게임 앤 비즈니스 오브 메이킹 게임스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예술과 비즈니스 쪽을 다루는 게임 뉴스 사이트로 실제로 이제 게임 개발사들이나 아니면은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예, 사이트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제는 들어오게 된 것이 프리 투 플레이와 관련된 그 돈을 얻는 속임수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기사가 하나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발견했는데 제가 어제 4만 제국기 익스펜션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는 저장한다는 기능을 DLC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는 회의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돈을 버는 방식, 무료 부분 유료화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부분 유료화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는 게임들의 경우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잘못된 돈을 버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기자로서 제가 딱 읽어봤는데 매우 적절하게 딱 분류를 해놓은 만큼 지금 예, 여기서 아침 일찍부터 제가 언급을 하기에는 저도 충분히 말을 잘 못할 테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도 듣기에는 좋은 소식 얘기들이 아닌 만큼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번 토요일 편 게임 중개소에서 깊이 있게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은 뭐 이제는 정보를 다 제공하지 않고서 이제는 돈을 받아내는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게임 내 자체적인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뭐 5달러에 100코인 막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그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서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돈을 내야지만 막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진행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부스트 하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 막10% 경험치 증가 막 얻는 거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 지금 말씀드린 것 자체만으로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약간 애매한 구석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정한 사항들로 이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토요일 날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소식들 뭐 예, 그 사이에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그 특별히 큰 PC 게임 관련 쪽만 하더라도 소식들이 없었고 그래서 약간 그냥 흥미롭다 하는 걸로 모아봤는데요. 바로 이제는 오늘 어떤 세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예, 지난번 토요일 날 보여드렸지만은 칩샤크라는 싼 상어, 예, 싼 상어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편리하게 이제 할인들 소식들을 저 또한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이제 감사하다고 여기고 있는 사이트가 이제는 1순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스팀을 통해서 현재 보면은 오늘은 아마 소닉 관련된 그 게임들이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단순히 이제 이런 게임들이 할인을 하고 있다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 제가 플레이를 한 경험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만큼 할인이 되었으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언급을 할 계획인데요. 소닉 게임들의 경우는 모르지만 킬링 플로어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비에 이제는 그 좀비에 대해서 서바이벌 형식으로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FPS 1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가격 대비 즐거움을 봤을 때 최소한 4달러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게임인 만큼 한번 구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레포드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이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게임 구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 5달러의 가격 가치는 충분히 있으니 고려해볼 수가 있죠. 나머지 예 소닉은 잘 모르겠고 게이머스 게이트 같은 경우 엠파이어 토탈 워 시리즈들이 지금 이제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폴레옹 토탈 워랑 그 다음에 엠파이어 토탈 워이두 가지가 약간 여러분에게 주의를 드릴 만한 사항이 나폴레옹 토탈 워는 엠파이어 토탈 워의 이제 확장팩이라고 볼수 있지만 스탠드 얼론으로 이제 엠파이어 토탈 워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약간 국한되어 있는 캠페인 영역으로서 이제는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엠파이어 토탈 워 같은 경우가 이제 식민지 시대 때의 배경으로 이제 캠페인이 진행된다면은 나폴레옹 토탈 워 같은 경우는 그 동일한 시대에서 유일하게 그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투 그 중심으로 캠페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더 자유롭게 많은 국가들을 다양한 국가들로 이제는 자신이 플레이를 해 나가면서 그 넓은 지역들 막 식민지 만들어내고 유럽 전체를 막 지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플레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엠파이어 토탈을 추천해 드리고 좀더 스토리라인이라고 하긴 약간 뭐하지만은 뭔가 좀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나폴레옹이 약간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쇼군 2 또한 매우 이 정도 8달러의 가치 또한 충분히 있으니 근데 이제 Fall of the Samurai 또한 이제는 이거는 확장팩으로서 별도의 이제 캠페인이 이제 구성되는데 쇼군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 하더라 전국시대라고 해야 되겠죠? 전국시대 아니다 쇼군2는 그냥 전국시대라고 할순 없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식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Fall of the Samur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들어와서 개항을 시켜서 이제는 외국 그런 영향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열차 같은 것 또한 이제 들어서게 되고 이제는 예 그런 시대에 대해서 이제는 플레이를 가능하고요.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너무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충분히 8달러 내에서 8천원, 9천원의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즌 모션 런던 같은 경우는 단순히 DLC라고 봐야 되지만 여기 밑에 시티즌 모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구매하시고서 이거를 따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맵이고요. 시티즌 모션 같은 경우 2가 지금 나와 있지만은 1의 경우 별도로 자신이 도로에 이제는 버스 항로들을 막 개설하고 심시티를 보여드리면서 버스들이 이렇게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실제로 할수 있는 게임이 그러니까 교통에만 집중하는 게임이 이제 시티즌 모션입니다. 충분히 흥미를 가질 만한 게임으로서 5달러의 가치는 충분하고 X3 테란 컨플릭트 또한 이제 좋은 만큼
이거는 1인칭이라고 하긴 뭐하고 3인칭도 아니고 전투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브 온라인을 하신 분이 있다면은 이브 온라인의 이제는 싱글 플레이 판으로 생각하시면은 되겠지만은 약간 더 이제 직접 자신이 뭘할수 있는지가 좀더 자기 중심으로 이 싱글 플레이 게임이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네. 지금 봤을 때 현재 할인이 게이머스 게이트 내에서 지금 첫 번째 화면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할인 게임들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게임들이니 다 이제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린맨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제가 실제로 플레이한 게임은 하나도 없네요. 들어본 바로는 던전 랜드만 하더라도 친구들과 하기에 정말 좋은 게임인데 예, 그 이상 할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OG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양한 고전 게임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예, 제가 플레이한 게임은 없고요. 오리진 같은 경우는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모습 보이죠. 지금 겟게임즈라고 하는 사이트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언급을 안 할까 했는데 오늘 딱 이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나와 있는 할인 게임들이 다 이제는 명작들입니다. 다 이제 살 만한 가치들이 있는 게임들로 바이오쇼크 1, 바이오쇼크 2까지 있고 파크라이 발음이 이상하게 나오네. 파크라이라고 하죠 그냥. 예, 파크라이. 그다음에 이제 페인킬러, 헤어랜드 앰네이션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게임이죠. 그다음에 스펙옵스 더 라인 제가 렛츠 플레이를 했는데 예, 한번 좀 보시고서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파크라이 2. 그다음에 페인킬러 이거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DLC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이 모든 게임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쯤 가보셔서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 얘기도 이제 이번 주에서 다음 주 내에 스팀에 또 여름 세일이 시작된다고 하니 지갑 사정을 지금 넉넉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정확히 언제 스팀 세일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주머니가 어떻게 어느 상태에서 지금 여름 세일을 이제 만나게 될지 확인할 수가 없죠. 어쨌거나 예, 저 또한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만약에 여름 세일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지금 이런 게임 중개소 방식으로 한번 할인 소식들 일일이 제가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막상 닥치고 나서 이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해볼 테고 지금 이제 오늘 딱 스팀의 할인 상태를 이제 홈페이지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딱 메인 페이지에 예전에 이제 한 번쯤 제가 다룰까 말까 고민을 한게 만들었던 게임이 바로 라그나로크 온라인 2가 예, 스팀으로 이제는 무료 프리 투 플레이로 이제 나왔었죠. 5월 달쯤에 나왔었는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참 예, 슬프죠. 어쩌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서 나왔던 그 수많은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들 지금 와서는 다 이게 이런 게 있었나 하는 식으로밖에 이제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예, 그냥 이런 식으로 뒷편에 이제 물러나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안타까우면서도 이젠 제발 좀 그만 만들라고 하고 싶죠.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소식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게임 중개소 또 이제 소식들 새롭게 가져다 드릴 테니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